자, 드디어 세븐나이트 2 8월 첫 주차 1티어 등급표 영상 나왔습니다. 무기 대우비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전설 플러스 제이브 전설 에스파다를 포함시켜 봤습니다. 현재 덱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레전드 최상위권 구간과 실패 이하 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만들어 봤어요. 먼저 이번 주 메타 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덱은 제이브 앨리스 존버 방덱인데요. 방어 진영 사용하고요. 앞줄에 전불 제이브 앨리스, 중렬에는 샤이, 후열에는 세인 혹은 에반을 넣는데, 마스터링 역시 수비적으로 짜야 되고, 펫은 전불 에반 펫이나 전불 루디 펫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없다면 뭐 전설 펫, 루디나 에반 써야겠죠. 이 덱은 루의 엘샤의 변형 존버 방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힐을 하면서 버티는 건데, 제이브의 어그로, 화상 딜, 그리고 앨리스 샤이의 유지력, 또 세인의 강력한 단인 딜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덱입니다. 버텨지기만 한다면 카운터가 없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이브 화상 도트 딜로 뭐 방덱은 굉장히 루즈하다 이런 게임이 없습니다. 금방금방 끝나요. 물론 상대가 무기력을 가지고 있다면 좀 오래 가긴 하지만. 하지만 많은 수의 방어템과 막기템, 그리고 높은 방도감, 전불 패시 요구된다는 그런 진입장벽과 단점이 좀 있긴 한데, 뭐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세상의 1티어 덱입니다. 다음 두 번째 덱은 제이브 크리스 즉사 방덱입니다. 적중 진영 2를 사용을 하고, 앞줄에 제이브 에스파다, 중렬에 크리스, 후일에는 앨리스 혹은 세인을 넣는 덱인데, 마스터님 수비적으로 전부 다 내리시면 되고, 펫은 현재 리첼 펫이 베스트라고 하고, 에반이나 루디 펫쓸수 있고, 뭐 없다면은 전설 펫 써야겠죠. 이 덱은 제이브 앨리스로 버티면서 에스파더 크리스의 즉사로 상대를 한 방에 잡는 그런 방덱이 되겠습니다. 버티면서 즉사만 잘 터진다면 카운터가 없을 정도로 역시나 강력한 덱이고, 앨리스 자리에 세인을 넣어서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세인이 들어갔을 때는 에스파더랑 자리를 바꿔야겠죠. 방덱답게 장비, 펫, 도감 차이에 따라 역시 단단함이 다르고, 즉사 방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덱입니다. 다음 세 번째 덱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에이밍 유드 덱입니다. 포격 진영 2를 사용하고, 앞줄에 에이스, 중렬에 빙, 후일에는 유리와 주주를 쓰는 덱이죠. 패스는 공속 패시 좋은데 전불 패실수록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사수대, 유리 자리에 잘 키운 연일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유리 육성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리 넣는 게 좋고, 제이브 에스파드 메타에서 살아남아서 여전한 1티어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불 펫, 고렘 유리를 보유할 시 역시나 카운터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공속에 의존도가 있는 걸 제외하면 가성비도 역시 좋고, 에이스 모든 장비 공속 풀로 맞추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덱은 가성비 덱 가져와 봤는데요. 위에 덱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에밍 주세 덱인데, 특공 진영 2를 사용해서 앞줄에 에이스, 중렬에 민과 주주, 후열에는 세인을 넣는 덱이고, 마스터링 극공으로 전부 다 올리시면 되고, 가성비 덱답게 역시 전설 패 써야겠죠? 레인이나 주주. 기존 사수덱 유리 자리에 세인을 넣어서 존버 방덱 카운터, 그리고 후반 유지력을 더한 그런 덱이 되겠고, 방덱이면 지금 메타에서 꿀빨 수 있는 가성비 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덱 구성 난이도 역시 공속을 제외하면 절대 높지가 않죠? 에이스 모든 장비 공속 풀로 맞추는 걸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고, 중렬은 좀 멈춰주세요. 에이스 중렬 멈춰. 예? 풀공속 전렬 에이스 씁시다 고. 자, 본격적으로 영웅별로 티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형 1티어인데, 밍, 세인, 델론즈, 에스파다가 나오자마자 1티어네요. 밍부터 알아보면, 장비 방어의 막기 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포지션은 전렬, 중렬, 후열 다쓸수 있고, 사용 가능 덱 역시 공덱, 사수덱, 즉사덱에 다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불 세인, 장비는 공속 5세트나 공격 세트 썼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불사 하나에 무기력 2개. 상위권을 갈수록 무기력 개수가 많아집니다. 포지션은 전렬, 중렬, 사수와 방덱의 카운터, 위장 스킬 어그로 빼는 역할까지, 그리고 후반 캐리까지 하죠. 다음 가는 덱은 공덱과 방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델론즈, 장비는 공격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델론즈 역시 티어가 오를수록 무기력을 섞어야 됩니다. 포지션은 전이나 중렬에서 피증 버퍼이자 단일 딜러. 다음 가능 덱은 공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스파다 신캐, 장비는 스증 3세트에 치명 2세트가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무기력 하나 썼기도 하고, 포지션은 중렬이나 후열에서 즉사 CC, 그리고 빛나감 탱킹 어느 정도 돼요. 어그 역할까지 할수 있고, 사용 가능 덱은 즉사 공덱이랑 즉사 방덱에 쓸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어형 알아보겠습니다. 1티어. 야, 나오자마자 전불, 제이브, 루디, 그리고 1.5티어는 전설 루디입니다. 먼저 제이브, 장비는 방어에 막기 세트 썩는 게 가장 좋고요. 장신구는 좀 많이 갈리는 편인데, 기본적으로는 불사 하나에 무기력 2개, 혹은 불굴 3개를 껴서 궁극기를 쓰게끔, 혹은 수석 사제,
3개 혹은 순서제 2개의 불사 하나 혹은 불사 하나에 분노 2개를 해서 분기를 쓰는 그런 장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티어에 따라 다르고요. 덱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포지션은 전열이나 후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그로 탱커이자 화상 딜러 그리고 아군 방증 버퍼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능대 방덱과 즉사덱에 쓸 수가 있죠. 다음 점프 루디 장비는 방어의 마피 세트 썼고 장신구는 방덱에서는 불사 하나에 소서제 2개 혹은 소서제 3개 끼기도 하고 공덱은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무기력 2개에 불사 하나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전열에서 어그로 탱커 역할 사용 가능덱은 공덱과 방덱에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음 전설 루디 드리브의 등장으로 티어가 조금 떨어졌는데 뭐 여전히 1.5티어 정도 됩니다. 장비는 방어의 마피 세트 썼거나 혹은 킬과 5세트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소서제 2개 혹은 소서제 3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후열에서 탱커 역할 사용 가능덱은 방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능형 1티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스, 에반, 그리고 크리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고 1티어로 코디나랑 스파이크 이건 티어가 낮을수록 1티어긴 합니다. 먼저 에이스부터 알아보면 장비 공속 5세트 후열했을 때는 치명 5세트를 끼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역시 무기력 하나 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전열, 중열, 후열 다 쓸 수 있고 원거리 CC, 아군 전체 상적점 향상 이런 버프 제거를 가지고 있죠. 다음 가능대 공덱, 사수덱, 그리고 즉사덱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음 에반 장비는 공격 5세트 공속을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분노를 빼고 무기력을 끼기도 합니다. 티어가 높을수록 포지션은 중열, 후열 근접 딜러이자 평타 이런 버프 제거 역할 다음 가능덱은 공덱과 방덱에 쓸 수가 있죠. 다음 크리스 에스파드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1티어 올라왔는데요.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쿨감 5세트 혹은 썩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 스카이 한두 개 무기력 하나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중열에서 즉사 CC 공포 CC를 거는 영웅 다음 가능덱 방덱과 즉사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포디나 알린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수중 3세트 치명 2세트가 가장 좋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역시 무기력 하나 썩는 거 좋고 포지션은 중열이나 후열에서 포 전체 공증 감자 CC 면역 탱킹 역할까지 하죠. 다음 가능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파이크 장비는 치명 공격 공속 중에 유동적으로 끼시는 게 좋고 어느 걸 끼던 뭐 궁극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장신구는 분노 2개에 불사 하나가 좋습니다. 분노 2개 끼는 이유는 역시 궁극기 쓰기 위함인데 점플패 에이스나 크리스가 있으면 분노를 1개만 껴도 돼요. 포지션은 중렬에서 중반부 빙결 CC 그리고 도트 딜을 하는 영웅 다음 가능덱은 공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티어가 올라갈수록 에스포밍을 쓰는 포디나 스파이크 이 덱의 티어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다음주는 이제 1티어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네번째 사수형 1티어 유리, 추즈, 클레어인데요. 먼저 유리 장비는 치명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운명이나 초인이나 무기력 이렇게 섞어도 좋고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이자 다중 CC 사용 가능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즈 클레어 장비 치명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역시나 무기력 운명 초인 이런 것도 섞어도 좋아요.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이자 다중 CC 버프 제거를 하는 영웅 사용 가능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지원형 1티어 샤이와 앨리스 1.5티어의 카린인데 먼저 샤이 장비는 방어에 마키 세트 썩는게 좋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무기력 2개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포지션은 후열에서 힐러이자 부활시켜주는 영웅 사용 가능덱은 방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앨리스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장비는 방어에 마키 세트 썩는게 좋고 혹은 쿨감을 주기도 합니다. 장신구는 불사 하나 무기력 하나 바리온 하나 이렇게 좀 많이 끼는 것 같은데 포지션은 전열이나 후열에 사용할 수 있고 하군 전체 방어력 증가 버퍼이자 힐러 다음 가능덱은 방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린 이번에 좀 티어가 떨어졌는데 장비는 방어 5세트나 쿨감에 마키 세트 섞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 바리온 하나 무기력 하나 포지션은 중열이나 후열에서 역시 힐러이자 부활시켜주는 영웅 사용 가능덱은 방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주 결투장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브 에스파드 등장으로 결투장은 굉장히 지금 혼돈의 메타입니다. 어떤 덱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텐데 제가 덱 분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제이브 앨리스 방대 아까 위에서 소개했던 1티어 덱인데 이 덱 굉장히 좋습니다. 두번째 덱은 제이브 크리스 즉사 방대 뭐 즉사 뽕만 느낄 수 있죠. 이 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에이스 크리스 에스파다 쓰는 즉사 공덱인데 이 부분도 어느정도 재밌긴 해요. 근데 좀 유지력이 딸린 그런 단점이 있고 네번째는 기존 에이스 공속덱 뭐 사수 유주 쓰거나 뭐 에스포밍 이런 것들도 아직도 괜찮고 다섯번째는 단일 딜러덱 델세밍을 사용하는 뭐 리첼 패시라든지 여기에 뭐 제이브 루디 뭐 이런거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덱을 잡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제2배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아서 덱 구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날먹이 안 돼요. 네, 방막기 세트 최소 2개, 높은 방어력도감, 위에서 말했듯이 전불패까지도 있으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2부는 뭐 신규 복귀나 무과금 분들은 제2부를 쓰기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티어가 낮을수록 에이스 공속 메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발 중렬 에이스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렬 에이스 때문에 지금 접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중렬 에이스 좀 멈춰주세요. 자, 8월 첫 번째 결투장 1티어 등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 덱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덱 구성이 어렵다면 제 생방송 놀러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